네, 오늘은 모처럼만에 추석을 맞이하여 중앙시장을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젊음의 지하상가, 안양 1번가 지하상가입니다. 이곳은 전철역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요. 여기 물건들은 정말 쌉니다. 1만 원 내외이면은 뭐 구입할 수 있고요. 안양에 특히 오면은 고향 같은 분위기가 나서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구경과 추석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즐거운 여행을 함께 즐겨봐요. 야호! 오빠들이 힘들어하는 네, 가방집. 하하. 지퍼 올려. 지퍼를 내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이제 중앙시장으로 돌입.
아유, 떡볶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예, 이 집 떡볶이가 맛있게 생겼는데. 네, 떡볶이가 맛있어요. 떡이 둥글둥글 해갖고. 뭐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으로. 아, 정성으로? 네. 여기서 하신 지는 뭐 오래되셨나요? 네. 17년째. 17년? 아, 예. 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고맙죠. 아, 예. 후회하고. 아, 그러네. 여기 김밥, 순대, 떡볶이. 아야, 이거 참. 상호를 아주 재밌게 만드셨네.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아드님이 준 거예요? 네. 하고 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예? 이름을 짓고 나니까. 예, 아주. 뭐 독특해. 김떡순, 네? 김밥, 떡볶이, 순대. 아, 이름 한번 기막히네요. 많이들 와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 아이고, 여기서 해 먹자. 여기 아직 장소에 괜찮은 집거든요. 저기 앉아서 드셔. 저기 사람들 없습니까?
그게 한 팩이 얼마예요? 아니, 한 팩에 만 원이에요. 한 번에 만 원? 섞어가지고 막 여기는 거. 발렌데로. 근데 여기는 제수에 올릴 게 다 있네. 조기도 있고. 다 40만 원. 조기는 어떻게? 조기는 만 원이야. 아, 이건 만 원. 이건 12,000 원. 민어는. 아, 그건 민어고. 이거 짐을 저 조미는 15,000 원. 이거는 홍어인가요, 가자미인가? 이거는 홍어야. 이것도 15,000 원. 거포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어때요? 12,000원 그냥 만 원 그래요. 대추는 어떻게 파시나요? 5,000원씩이에요. 사과 대추라는 게 뭐예요? 대추, 특히 사과 대추. 맛은 사과? 원래 맛이 사과 맛이 좀 나야 되는데 지금 좀 빨라갖고 아직 맛이 제대로 들진 않아요. 추석이 좀 빨라. 대추 맛이 아니라 사과 맛이 난다고? 뭐 약간은 그런데 요즘은 일이 좀 품종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에 기술들이 좋아서. 맞아. 한 5,000원씩입니다. 네? 5,000원.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안양시장에 상인들하고 물어보면. 아, 그래요? 오래 하셨나 보다, 여기. 네, 얘도 4년 다돼가거든요. 그 한 팩에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만 원이고요. 순살 앞다리살. 이거는 A급 고기예요. 이거는 만 원이고요. 이런 부조금만 3,000원. 만 원짜리 같은데. 이건 미니족이죠? 미니족. 몇 개 나올러 가야 돼? 예? 몇 개 나올러 가야 돼? 8개. 이건 어떻게? 그건 3만 원. 이 집 족발 이건 살로 만들어 있는데 만 원이라고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순살 앞다리살 순살만 족발은 같은 사람도 이거 먹으면 벌떡 일어난대요. 선생님이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건 중짜 2만 원. 대짜 23,000원. 그 색깔이 노란데 뭐 들어갔나요? 치자. 그치. 치자. 그램스로 파나 어떻게 파세요? 예, 그랑으로. 어떻게 파세요?
예, 한 근에 만 원. 한 근에 만 원? 한 근이면 몇 그람인가, 여기는? 400g. 이게 얼마치예요? 이거 해서 알았어요. 400g 한 근에 만 원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400g에 아니 이거 한 팩에. 한 팩. 아, 이거 사람이요? 네. 이거 전통 식혜입니다. 아는 집밥. 얼마? 11,000원. 현금하시면 제가 1,000원 할인해드려요. 만 원만 주시면 돼요.